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백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약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신실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붙들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달려가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남유다의 제13대 왕인 이 히스기야 왕은요, 아마 이 분열 왕국 이 시작된 이래 역대기 기자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 하니까요,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본 이 29장부터 앞으로 32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히스기야 시대야말로 뭡니까? 지금 이 포로 후기 공동체가 롤 모델로 삼을 만한 아주 영적으로 훌륭하고 탁월한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29장에서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하죠. 성결이라는 단어가 29장에서만 10여 차례 이상 사용될 정도로 그만큼 이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영적인 청소를 대대적으로 시행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오늘 말씀이죠. 이제 대대적으로 유월절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는 전 국가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런 이 히스기야의 유월절 준비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지금 자신이 통치하는 남유다 지역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이미 분단되어서 떨어져 나간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하는 남북이 하나 되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썼다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이처럼 히스기야가 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쪽 나라에 해당하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까지 편지를 보내서 함께 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 보자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5절 마지막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던 것을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주위에 거센 반발들이 많이 있겠죠. 오랫동안 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당연히 그럴 만한 사정과 누구나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못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요, 마음만 먹으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빠져나갈 핑계를 다 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영적인 습관을 우리가 세우는 일일수록 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영적인 일의 우선순위, 삶의 하루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요, 자꾸만 이 영적인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음에, 언젠가는 지금 바쁜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되고 나면, 아기들이 조금 더 자라고 나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어떻게든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지만 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든 핑계를 찾고 어떻게든 변명을 찾아서 스스로 자꾸만 합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히스기야는요 과감하게 청산하고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가정예배를 완전히 놓아버린 가정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고리를 끊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소리내어서 기도해 본 적이 대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진지하게 성경을 30분 이상 읽어본 지가 언제인지 대체 기억도 안 나는 분이 계십니까? 히스기야처럼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세우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습관들 과감하게 다 끊어버리고 다시 세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축제의 현장에 뭡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왕이 온 힘을 다해서 지금 분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과정에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보발꾼. 그죠? 보발꾼. 여러분, 보발꾼은 보발꾼이라 하면 보통 어떤 자를 가리킵니까?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가 담겨있는 그런 단어죠. 옛날 조선시대 때 뭡니까? 급하게 걸어서 어떤 일을, 어떤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공문서를 전달하는 일을 맡은 자들을 가리켜서 보발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이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보발꾼들을 전국적으로 최대한 풀어서 뭡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들이 쭉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보발권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려가는 사람들. 그것도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신속하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 소식이 온 백성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왕의 마음을 담아서 전력 질주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이 마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전력 질주하는 보발꾼들의 지금 열심을 통해서 예루살렘 전 지역으로 이 말씀이 퍼지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야 됩니다. 마을 하나라도 더 빨리 도착해서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발이 달려서 막 달려가고 날아가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1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그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속히 달리는도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발꾼 할 때의 단어와 여러분 이 같은 단어입니다. 마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보발꾼을 통해서 달려가는 말씀을 전 지역에 다 뿌리고 있듯이 지금 이 구절도 뭡니까? 이 시편 말씀도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왕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왕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이 저 여러분의 심령을 향해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너무나 신속하게 아주 간절하게 마치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전력 질주하여 달리고 있다고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탁월한 영성을 동원하여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이 빠르게 막 달려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달려가는 여러분 그 전력 질주하는 말씀의 그 다급함, 간절함, 절박함이 여러분 너무나 무색할 정도로 어떤 이들은 뭡니까? 조롱하며 비웃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영적인 습관을 이제 좀 다시 회복하자고 지금 요청하는데 여전히 조롱하며 비웃음으로 핑계를 일삼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진 가정예배, 무너진 기도의 시간, 무너진 전도의 습관, 무너진 여러분 말씀 묵상의 습관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고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하는데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나중에 하면 되지. 언젠간 하겠지. 지금은 너무나 바쁘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면 우리가 할 수 있겠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조롱하며 비웃는 행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친히 성육신 하셔서 자기 땅에 왔으나 뭡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말씀이신 예수를 비웃으며 조롱하며 여러분 예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멘. 여러분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몇 사람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한 반면에 그 가운데 성령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또 몇몇 사람들은 겸손하게 그 말씀에 반응하여 뭡니까? 왜 우리가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을까? 왜 우리가 그동안 이 유월절을 외면했을까?
왜 우리가 그동안 가정 예배와 경건의 습관과 기도의 시간과 전도의 습관을 그렇게 무시하고 살았을까? 스스로 겸손하게 돌아보며 결단하여 직접 그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더라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달려가는 말씀, 전력 질주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을 위하여서 이 달려가는 말씀을 신속하게, 절박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무너져왔던 이 신앙의 모습, 오랫동안 무너져왔던 영적인 습관, 오랫동안 무너져왔던 어떤 관계의 측면들, 이것들을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도 열심으로 달려가는 말씀을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도 달려가는 이 주님의 말씀 겸손하게 받아서 오늘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해 주신 이 주님의 달려가는 말씀, 신속한 말씀, 긴박한 말씀,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이 말씀의 긴박함을 외면하고 있진 않습니까? 비웃음과 조롱으로 일관하여 오랫동안 지키지 못한 선한 일들을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히스기야처럼 과감하게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결단과 능력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 온갖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몸이 아픈 자녀들을 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바울 청장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가정 이 지체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중심을 단단히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